나만의 교육과정 레시피 만들기 네 번째 공학 부분입니다. 공학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4차 혁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문입니다. 공학이 수학이나 물리학의 도움을 받아 발전했지만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은 자연 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학문 분야지만 공학은 과학을 통해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 자연 논리를 인간을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구조물이나 장치를 생산하는 학문입니다. 공학 계열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과학과 수학 과목에 대한 기본 및 심화 학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학 계열의 대표적인 학과로는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고분자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과, 로봇기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의료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일반선택과학과목, 즉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적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해야 하며 진로에 따라 심화 진로 선택 과목, 즉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 과목을 이수한 후 2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학에 따라 2 과목을 이수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수학 과목은 수학1과 수학2를 이수하고 미적분 및 확률과 통계 과목도 적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부터 서울대는 입학 전형의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이원화 제시하였는데요. 과학공과대학에서는 수학의 3개 선택 과목,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였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 과목은 다음과 같이 학과별로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선택한 선택 과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편성되지 못한 전문교과 1과 같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동교육과정 및 꿈창작 캠퍼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수학 1과 같은 전문교과 1 과목은 인기가 많은 과목입니다. 공학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려면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하여 자연현상 및 인간생활과 주변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탐구, 실험정신이 필요합니다. 수학, 과학 등의 기초과학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험과 실습을 좋아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는 호기심과 창의력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경제, 수학, 과학 관련 기사나 잡지, 서적 등을 읽거나 수학과학 발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학계열 학과를 졸업한 후 진로를 살펴보면 자격증을 취득하여 연구소, 관공서, 공기업, 일반 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고 창업 또는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직을 이수하여 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교육과정 설계를 응원합니다.